네, 다양한 국제 뉴스 매일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슨 황 CEO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 이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어제가 연내 그 개발자 회의 이틀째인데요. 삼성전자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간담회에서 현재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 사용은 하지 않지만 테스트하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네. 이 HBM이라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D램을 여러 개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인 제품입니다. 네. 이 지금 생성형 AI 구동에는 이런 그 고성능 메모리 그 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현재 1세대 이후에 그 3세대까지 돼 있고 그 이제 4세대가 HBM3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5세대까지도 이제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황 CEO 얘기는 아직은 사용하지 않지만 테스트하는데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이 SK하이닉스가 관련돼서는 더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시장 네. 그 특히 HBM3 그 4세대 시장에 그 80%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5세대도 가장 먼저 HBM3E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곧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황 CEO 얘기는 이 기술이 매우 어렵다. 기술적인 거의 기적과도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아주 그냥 상당히 그 주목받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삼성 HBM을 테스트 중이고 기대가 크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동시에 뭐 인간과 같은 수준의 AGI 5년 이내에 등장한다 뭐 이런 언급도 좀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나는 AI 시대의 오펜하이머가 아니다. 폭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런 또 웃음을 자아내는 말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젠슨 황 CEO의 언급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수입 곡물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네요. 그동안에 며칠에 말씀드렸죠. 그 유럽연합 농민들 트랙터 시위가 심각했죠. 그래가지고 집행위원회가 뭐 그 친환경 정책도 상당히 그 이제 후퇴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곡물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제재하지만 곡물하고 비료는 그동안에 제재 대상에서 빠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네. 러시아 곡물 수입에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벨라루스 곡물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소식통도 귀뜸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이제 장관급 유럽연합 이사회가 며칠 안에 이거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그 수입되는 곡물에 톤당 우리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관세를 매기는 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쪽의 의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들어오는 데서 불만도 많았지만 네. 러시아 곡물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히 폴란드 농민들이 네.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이제 폴란드 총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통화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익 금지는 아니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좀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새벽에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식의 그 관세가 부과가 되면요. 그 러시아 수입 곡물 가격이 최대 한 50% 정도 떨어진다는 거.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관련돼서 좀 중요한 얘기들 전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얘기 또 유럽연합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국산 이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공식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얘기 뭡니까? 그 미국하고 유럽연합 이른바 무역기술협의회라는 게 다음 달 열립니다. 네. 이걸 앞두고 블룸버그가 전했는데 유럽연합이 그 영내 기업의 이제 중국산 그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죠.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어떤 위험 가능성 같은 거를 공식 검토하는 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가 이쪽 그 유럽연합 쪽에서 준비한 그 초안을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 역내 산업망에 중국산 그 범용 반도체 사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범용 반도체를 쓰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이제 그 첨단 반도체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네. 28나노 이상인 그러니까 1나노가 이제 10억분의 1미터를 얘기를 하죠. 이상이 되는 거를 이제 범용 반도체로 분류를 합니다. 이 28나노 반도체도 5G라든가 전기차, 휴대전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같은데 상업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군사용으로도 그 쓰이는 그런데 이제 특히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이 특히 걱정하는 게 이 범용 반도체 그 기술의 한 80% 정도가 이거를 원용을 해가지고 첨단 반도체로다가 개발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28나노까지도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유럽연합한테 당신들도 협력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첨단 분야의 제재가 좀 집중이 돼서 요 범용 쪽에는 좀 빠져 있어서 요게 좀 이른바 전략적으로 구멍이다. 그렇죠. 전략적 구멍. 아. 이걸 메우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의 그런 주도에 유럽연합이 이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 그런데 이제 이번 회의에서 그 문제를 주요 의제 하나로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스 분석을 보면요. 중국이 범용 반도체 제조 역량이 전 세계 점유율이 한 31%인데 이 추세면은 2027년까지 그 공급 비중이 한 39%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것도 미국이 상당히 좀 성가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미국과 유럽연합 무역기술협의회 회의가 이제 열린다는 건데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 논의가 될까요? 이거 말고 공급망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조기 경고망 같은 걸 이제 합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도 이제 이번에 결정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AI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응법을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미국 대선 흐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신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자신이 대선에서 지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여파가 네. 좀 이어지나 봅니다. 그랬죠. 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든 진영에서는 아주 호재를 만났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걸 막 그냥 부채질을 하는 반면에 트럼프는 이제 아 그게 내 지인이가 잘못 전달됐다. 네. 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현재 시간 지난 토요일 날이죠. 오하이오주 연설하면서 내가 당선되면은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지면은 미국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미국이 피바다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네.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진영에서는 좀 좋은 기회로 신바람이 났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네. 자기 X 계정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앞부분 끝부분 전부 이 피바다 발언 이걸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고 거기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그랬죠. 의사당 그 난임 관련자를 사면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 난임을 주도했던 극우 조직이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건데 그걸 또 지지하는 발언도 했는데 그런 장면까지 곁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지면은 또 다른 의사당 난임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은근히 경고를 한 거죠. 여기다가 그 펠로시 그 하원의장을 지냈던 펠로시도 바이든을 거들었습니다. 네.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피바다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걸고 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트럼프 또 진영에서는 이게 다르게 전달이 됐다. 트럼프가 얘기입니다. 좀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네. 어제 자기 그 트루스 소셜 계정에다가 나라를 망치는 가짜 뉴스 매체 이제 CNN 같은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파트너들이 내 피바다 용어에 깜짝 놀란 척한다 하면서 내 말은 바이든이 외제차 수입을 너무 많이 허용을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죽인다는 그런 뜻이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이제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죠. 네. 그 사람 외에 다른 노조원들은 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잘 이해할 거다 했는데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 말들로 그렇죠? 특히 이런 네. 그 주요 인사들의 어떤 그런 말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중국의 상무장관이 미국의 화장품 기업이죠. 에스티로더 CEO를 만나나 봅니다. 에스티로더가 중국이 그야말로
중국 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중국 시장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티 로더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중국 중심에서 슬슬 발을 빼서 이른바 다변화. 그래서 일본에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중국 상무장관이 어제 그 이 에스티 로더 CEO를 만나서 중국에 계속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뭐 대충 짐작가는 얘기입니다. 중국 시장 아직 안 죽었다. 중산층 많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외국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적극적으로 그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 이른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 경영 환경을 계속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그래서 에스티 로더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뿌리를 내리면은 당신들도 좋고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나면 답을 하는 쪽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하게 말입니다. 그렇죠. 뭐 안 한다고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네. 그 에스티 로더 CEO가 지난 30년간 중국에서 거둔 성과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시장의 하나다. 시장이라고만 안 했습니다. 네. 시장이 하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이제 중국에 더 집중 안 하겠다고 이제 슬 발을 빼니까 중국이 조금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중국이 좀 어떤 걸 보고 특히나 위기를 좀 느낀 걸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에스티 로더가 그동안에 이제 그 이제 중국 소비 심리가 약화되니까 재고 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다변화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을 이렇게 이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경각, 그 좀 강박관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공장을 신축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좀 불안하게 보고 또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군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연비 규정을요, 애초보다 대폭 완화해서 발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국내에서는 좀 묻혔는데요. 네. 로이터가 어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지금 전기차 연비 규정을 이제 애당초 좀 이렇게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는 지적들이 많으니까 대폭 좀 완화를 해서 아마 올봄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미국 그 고속도로 안전관리국도 그 비슷한 시기에 자동차 연비 기준 이제 CAFE죠 카페라고 하죠 최종 지침도 내놓을 것 같다고 로이터가 내다봤습니다. 이게 초안대로 하면 뭔가 자동차 업계 피해가 좀 큰 상황이어서 이런 겁니까? 지금 로이터 보도를 네. 보면요 전기차 연비 규정이 초안대로 되면은 미국 자동차 빅3가 합쳐서 무려 1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조 한 4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전미 자동차 노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환경 단체 두 군데조차 과도한 연비 규정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좀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던가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조정이 될 거라고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그 미국 에너지부가 작년 4월에 이른바 석유 환산 연비 계산이라는 계산 규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의 의무 연비를 애초 초안은 2027년까지 지금 휘발유차의 72%까지 따라가라 이렇게 책정했던 거를 조금 시야를 좀 늦추고 그 의무 비율도 한 50% 정도로 낮췄다는 겁니다. 소식통들 얘기는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시야를 늦춘 게 이제 자동차 업계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여는 배려 같다는 겁니다. 또 조정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거에 네. 더해서 미국 환경보호청이 또 내놓은 게 또 있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신차를 생산할 때 전기차 의무 비율 이게 원래 초안은 2030년까지 50% 그리고 2032년에는 67%로 높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뭐 이제 이 테슬라를 제외한 그 미국 자동차 혁신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건 너무 과하다. 2030년까지 50%만 그 점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하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는 모양입니다.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네. 업계의 승리다 하면서 선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거 뒤에는 요즘은 항상 예. 선거 얘기가 네.
나오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발암 물질인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미국에서 성면이 완전 금지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의외로 안 그러네요. 우리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50개국은 이미 완전 금지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일부 표백제하고 브레이크 패드에 사용된 그 백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참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알려져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이제 가루로 돼서 마시면요 잠복기가 너무 깁니다. 한 20년에서 40년. 아. 그리고 이제 발암 물질.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도 제1급 발암 물질로 이미 오래전에 그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50여 개국이 이미 오래전에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 미국도 1989년에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또 업계에서 막 로비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또 이거 일부 제동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이게 완전 금지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 환경보호청장이 정말 먼 길을 돌아왔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미 50여 개국에서는 금지됐는데 마침내 미국도 완전히 문을 닫아걸게 됐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정부가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리고 35년이 지나서야 퇴출이 되는 거예요? 와. 글쎄 그러네요. 네. 아, 뭔가 좀 이것도 보니까 러시아가 주로 수출 많이 해왔네요. 아. 그래서 미국에서 러시아 거를 많이 써왔던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면 사용 전면 금지 미국 소식이었고요. 다음 얘기입니다. 일본이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외국 인력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까? 예, 일본도 지금 뭐 이거 저출산 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외국 인력 수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어제 아사히 뭐 마이니치가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이른바 특정 기능 체류 자격자 이제 수용 인원을 그 원래 그 계획한 것보다 두 배 한 반 정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특정 기능 수용 그 전망 인원을 최대 82만 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이제 그저께 만들어가지고 어제 자민당 쪽에 이제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한 모양입니다. 원래 이게 2019년에 이른바 특정 기능 제도를 도입할 때 5년간 한 34만 5천 명 정도로 상한을 설정을 했는데 이거에 한 2.4배 정도가 넘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특정 기능 제도군요. 그러면 네.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뭐 전 분야입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좀 몇 분야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일손 부족을 시달리는 그 분야에 주로 이제 넣기 위한 그런 건데요.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건물 청소, 그다음 건설 노동, 자동차 정비, 숙박, 그다음 농업, 그다음에 외식업 같은 거 주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그 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마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고용 시장을 개방을 한 건데 비교적 임금이 좀 그렇죠. 저임금 네, 죄송합니다. 네, 저임금인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수용 인원을 이렇게 조정을 해왔습니다. 네. 최장 5년 체류가 가능한 게 특정 기능 1호인데 이런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20만 한 근 9천 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체류기간 제한이 없고 가족 동반까지 가능한 아주 특정 기능 2호. 이 경우는 어제 엄격한 제한 때문에 현재 3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 이번 이렇게 이제 손질을 하면서 지금 이제 특정 기능 1호 대상이 12개 업종인데 네. 여기에다가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 산업 부문까지 4개를 더 확대하는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외국 인력 확대 소식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마길이라는 표현, 마길이라고 표현을 한 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임금 노동. 네. 네. 자, 브라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질 중남부에서 열돔으로 때아닌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체감 온도가요. 62.3도라고요. 참, 브라질은 지금 이제 여름에서 남반구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지요. 그 열돔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체감 온도가 토요일 날 현지 시간 토요일 날 섭씨 60도를 기록한 데 이어서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62.3도까지. 아. 이게 2014년에 이제 그 체감온도 측정이 시작되고 나서 최고치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체감온도는 이제
그 수은지 온도에 플러스 습도까지 합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열돔이라는 게 그러니까 뜨겁게 공기가 형성돼서 이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브라질 기상청 설명은요. 네. 이번 폭염이 아르헨티나하고 파라과이의 그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열돔을 형성하고 이게 지표에 뜨거운 공기를 가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북부하고 파라과이의 그 이제 열돔이 계속 지금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 열흘 이상 이런 열돔이 폭염적, 그러니까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될 것 같다. 원래 브라질은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일인가요? 공식 이제 여름이 공식 종료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름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브라질은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지역도 지금 폭염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뭐 원인이 뭐라고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겁니다. 기후 위기. 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미국 연구진이 연구한 얘긴데요. 이 운동할 때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물질을 개발해서 생쥐 실험을 했는데 피로에 강한 근육은 증가하고 뭐 지구력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런 알약이 있다는 건가요? 그 연합뉴스의 이주영 과학전문기자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의대 연구팀이 이제 그 미국 화학회 춘계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운동할 때 이제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생기는데 이제 그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물질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쥐 실험을 했더니 그 근육 피로에 그 훨씬 그 회복이 빠른 근육 섬유도 증가시키고 지구력도 높여서 러닝머신에서 뛰는 그런 것도 더 힘을 더 높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알약으로 만들면은 알약 하나 먹으면은 힘들어가지고 러닝머신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좋은 걸까요? 글쎄요. 뭐 좋은 경우도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연구 지도 교수 얘기는 이제 그 이런 그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알약 복용이 더는 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 효과 모방 이런 약물이 그거 외에 노화나 암 또는 특정 유전 질환 등 때문에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떤 근육 위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이번에 개발될 물질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알츠하이머나 신경퇴행성 질환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사장애라든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같은 질환, 그 다음에 신경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걸 강조를 했습니다. 연구 중인 내용까지 정말 제약바이오 쪽의 발전도 하루가 다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